자, 1번. 다음 중 무선 송신기에서 발생하는 스프리어스 발사 방지 방법이 아닌 것. 스프리어스라는 것은 불효 복사파를 얘기하는 거야. 스프리어스는 불효 복사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고조파, 저조파, 기생발사.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전파를 다 스프리어스라 그래. 1번. 증폭단에 바이어스를 취한다. 이게 스프리어스 방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답은 1번. 급전선에 트랩을 설치한다. 트랩 설치하면 특정 이쪽으로 빼줄 수 있어. 3번. 증폭단과 공중선에 파이형 설치한다. 파이형 설치하면은 파이형은 LPF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고주파 잡을 수 있어. 4번. 증폭단에 푸시풀. 푸시풀은 뭐야? 푸시앤드풀 하면서 무슨 파 고주파를 상쇄한다고 배웠어? 우수. 우수. 2, 4, 6 이런 거 안 나가게 하잖아. 대책이 되지. 응? 정답은 1번. 2번. 30개 구간을 망형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회선수는? 자, 맨날 나오는 거야. 망형은 2에, n에, n-, 그지? 2에. 자, 몇 개? 30개. 30개 1. 자, 정답은? 이게 29. 435개 정도 나오겠다. 정답은 1번. 3번. QPSK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데이터 전송 속도가 9.6Kbps일 때 변조 속도. 자, 여러분들, R&B.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거야. B는요, M분의 R이지. N은 로그 2의 M의 R. 끝내자. 로그 2에다가, 자, QPSK는 4, R은 9600. 이거 정리해봐. 답은 4800. 4800 보드 헬즈 갔다 그랬지?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4번 또 나왔네. 아까 얘기했던 거지? 다음 중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에 대한 설명 틀린 거. 틀린 거. 1번 사용 주파수 범위가 넓다. 광대역이라는 거지. 초고속이라는 얘기지. 2번 P2P 통신이 가능하다. 아, 지향성이 예민하잖아. 포인트 투 포인트니까 점 대 점 통신이 가능하다. 맞고, 중계 없이 원거리 통신은 안 되잖아. 장애물 있으면 중계기 달아야지. 정답은 3번. 5번. 이동통신 기지국 체번 시 1시간 동안 총 통화 호수가 1650호이고 평균 통화 시간이 2분일 때 통화량. 어랑. 원량은 1시간 3600에 C 곱하기 T. 자, 그래서 통화호수가 얼마라고요? 1650. 자, 통화시간이 얼마입니까? 2분은 120초. 3600. 계산하면은 55. 정답은 55 원량. 됐지? 6번. 다음 중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방향 채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아이고, 이거 물어봤네.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 SS하고 트래픽이지? 싱크, 파일럿, 페이징, 트래픽. 얘기했어? 답은 4번. 4번. 자, 그 다음에 7번.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이동국가의 다중경로로 인하여 신호가 통달되는 거리차가 최대 2km이고 이거네 이거 2km이고 전송속도가 512kbps일 때 최소 보호비트는 얼마냐? 최소 보호비트는 얼마냐? 어휴, 이거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렇지 않아? 보호비트수는, 자, 여기가 거리차가 얼마냐? 거리차. 그 다음에 여기 속도가 얼마냐? 이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지금 거리차는 2000, 2km. 그다음에 속도는 512. 한번 해봐. 거리차가 이게 미터지. 그러면 속도는 속도는 뭐야? 비트 512 K니까 K 비트에 여기가 세크 세크. 뭐 이걸로 이제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니? 한 4비트 정도 나올걸? 3.9 이 정도 나올까요? 3.9. 3.9. 그러니까 4비트 정도가 되겠다. 4비트 정도. 4비트 정도가 된다. 보호비트는? 자, 8번. 다음 중 CDMA 시스템 용량을 결정하는 주요 파라메터가 아닌 거. 자, CDMA는 나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잡음이야, 잡음. 전부 다 잡음이다. 이게 뭐야? 잡음, 인터피런스. 나 아닌 사람은 전부 잡음이다. 이런 얘기야. 나 아닌 사람. 나 빼고 하나는 나머지 전부 잡음이다. 이게 인터피런스야. 그러면 이거 지워지면은 n-1.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n이나 n-1이나 거의 뭐 똑같다고 보고 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 이게 잡음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에서 배운 이 CMB는 EV over N0에다가 뭐를 곱한 거냐 하는 것도 이제 대역에다가 비트레이트를 이렇게 곱한 거지. 그래서 요 N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여기는 WRB에다가 EBN0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섹터 뭐그 다음에 뭐 이런 파라메터들은 거기에 이제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봐. 먼저 주요 파라메터 아닌 거 주파수 재사용 효율.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주파수 재사용 효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이스 액티버티, 음성 활성화율. 음성 활성화율. 오케이. 보이스 액티버티. 자, EB/N0는 뭐 이거였을 거, 그지? 자, 지금 용량, 주요 파라메터 아닌 거. 주요 파라메터 하는 거는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야? 호손실률은 상관이 없겠다. 그지? 호손실률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네. 자, 9번. 자, 다음 중 디지털 TV 변조 방식인 8VSB 성상도로 맞는 것은? 자, 8VSB 성상도. 8VSB는 진폭 레벨이 몇 개지? 8개지. 그래서 진폭 레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는 거. 그게 답이야. 응? 찾아봐. 1번이네, 1번. 맞아요. 8VSB는 진폭 레벨이 몇개 있다고? 8개 있어. 이렇게 8개짜리 줄이 있는 게 답이라고. 응? 아니, 이 줄만 잘 치라고. 8개. 2번은 뭐야, 2번. 2번은 16컴이겠다. 맞아요. 그 3번은 뭐야? 심볼 전부 다 쓰면 되겠지. 16, 32, 64. 아, 걔는 64컴. 이해돼? 네, 성상도. 자, 10번.
다음 중 브로드밴드 전송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브로드밴드 전송 방식은 모뎀을 쓰는 거죠. 1번 통신 경로를 여러 개의 주파수적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가능해? 2번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신호만 전송한다? 아니지. 다중화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름이 브로드밴드잖아. 응? 브로드밴드다. 다른 말로 밴드패스 전송, 모뎀에 의한 전송, 다중화에 의한 전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답은 2번, 11번. 다음 중 블루투스의 특성이 아닌 거, 특징이 아닌 거. 1번, 데이터 전송 거리는 10m이고 최대 100m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파워의 소모가 크다. 블루투스는 무선 마이크 같은 거, 무선 이어폰. 2번, 전송 방식은 주파수 이동 대역 확산을 사용하였으며, 이건 뭐야? 프리켄 쇼핑을 썼다는데, 이걸 써서 혼신 간섭을 방지했다는 얘기야. 3번, 유선 네트워크를 쓴다? 이게 유선이야? 무선이잖아. 정답은 3번이 틀렸다. 3번, 12번. 다음 중 링크를 경유하는 통신에서 맥 프로토콜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거. 유선에서는 대표적으로 이거, 무선에서는 대표적으로 이거지. 자, 1번 매체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 단말 사이의 경합이 불가피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정확히 맞았네, 그지? 2번 매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전송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어떻게? 이건 뭐야? 충돌이 됐어.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다시 보내자. 뭐 그런 메커니즘을 다 넣어놨지. 맞았어. 3번. 매체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경로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거는 라우팅 아니야? 응? 정답은 3번이다. 13번.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프로토콜 기능은 뭡니까? PDU마다 중간에 거쳐오는 경로가 다를 경우에는 소스에서 먼저 송출되었던 PDU보다 나중에 송출된 PDU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건 뭐야? 순서 결정이겠지? 이제 정답은 2번. 14번. 다음 중 인접 계층 간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아하, 이건 조금 중요하겠다. 그지? 아까 이게 이제 이렇게 요거를 SAP라고 그래요. 그지? SAP 요게 뭐냐?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야. 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PDU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SDU가 되면서 여기에 PCI가 붙어. 이게 바로 또 PDU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는 뭐야? M 플러스 1계층. 여기는 N계층.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어렵지, 그냥. 3계층, 2계층 이렇게 하자. 이게 뭐야? IP 패킷. 이게 뭐야? IP 패킷. 들어가고, 이게 뭐야? 헤더. 그래서 PDU가 된단 말이야. 됐어?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정답. 이 포인트를 뭐라 그래?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정답 1번. 15번. 다음 중 OSI 7 계층에서 메시지 형식의 변환. 암호화. 압축 암호화. 몇 계층? 표현 계층. 정답 1번. 16번. 다음 중 HDL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CRC 오류 검출 쓴다. 아하. CRC 16자 쓴다. 2번 이미 비트 패턴 전송이 불가능하다. HDLC가 효율도 좋고 좋다 그랬잖아. 좋은 놈이 이미도 못 보내면 안 되지. 정답은 2번이지. 3번 신뢰성 높은 전송 가능하고. 4번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 데이터 전송할 수 있었지. 맞아요. 이거 정리해. 꼭 하나 나와. 비트 지향형이야 문자 지향형이야? 비트 지향형이야. 반이중 전이중 다 가능해. 맞아.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루프 다 가능해. 전송률 굉장히 좋아. 맞아요. 무슨 제어방 쓴다 그랬어? 고백엔 ARQ 제어. 무슨 흐름 제어 쓴다 그랬어? 슬라이딩 윈도우. 한 문제 나와 이거. 응? 잘 정리해야지. 자, 17번 좀 빨리 할게.
다음 중 근거리 통신망 시스템 구축 계획 시, 계획 설계 시 요구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가 아닌 거.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면은 데이터그램이 있겠다. 그렇지? 그다음에 가상예선도 있겠다. 그래서 얘들은 다 패킷 전달 서비스다.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3번으로 해야 되겠다, 그지? 근거리라 그랬잖아. 근거리. 패킷은 뭐죠? 3계층이겠지, 그지? 정답은 3번. 좀 애매하긴 했네. 18번. 다음 중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 시 단파가 장파보다 불리한 점. 단파가 장파보다 불리한 점. 1번. 복사율은 장파가 중장파가 안 좋지. 2번. 페이딩 영향이 더 크다. 아, 단파는 전리증 페이딩 엄청 생기지. 단파 들어봤어? 되게 지저분해 소리가. 아, 그러니까 단파가 장파보다 불리한 점으로 오른 것은 페이딩 영향이 더 크다. 이게 답이다. 이해돼요? 뭐 안테나에서 많이 했잖아. 2번. 19번. 다음 중 통신 시스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하드웨어 리던던시 방안이 아닌 거. 이거 했던 거 또 나왔네. 듀플렉스로 하자. 하나 액티브 하나 스탠바이 하자. 스피어로 남겨놓자. 답은 3번. 20번. 다음 중 무선통신 네트워크 유지 보수에 쓰이는 용어인 신하드. 이거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 드. 얘는 바로 N하고 D가 분모로 가고요. N하고 D가 분자에다가 여기에다가 S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데 1번. 시그널 투 노이즈 앤드 디스토션. 그렇지. 노이즈 앤드 디스토션. 노이즈 앤드 디스토션. 보통 우리가 SN이라 그러면 여기 없는 거거든요. 그지? 자, 1번 맞았어. 2번. 무선통신 기지국의 기본적인 측정 항목이다. 맞았어요. 3번. 신하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신호 발생기와 신하드 계측기가 필요하다. 맞았어요. 음성 압축률하고 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 없잖아. 정답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수고했어요.